그 이성재 선생 사진 들고 와서 묻길래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요. 뭐 애가 묻는 거라 뭐 나쁜 뜻이 있으랴 싶어서 가르쳐 줬어요. 춘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교편 생활 하실 거요. 3년 전인가 우연히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계실는지는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일로 찾는 건데요? 면허는 있는 거야? 내 찬이라고 면허도 없을까 봐. 걱정 마요. 장롱만 알아서 그렇지 면허증은 면허증이니까. 빨리 좀 가봐. 누구? 오빠 찾아왔니? 오빠가 2반이야? 오늘 시험 끝난 날이라 다들 집에 돌아갔을 텐데. 운동화 끈 풀어졌네. 운동화끈이 풀어주면 걷다가 넘어져. 조심해야지. 내가 늘 그랬거든. 이 선생, 아직도 안 났어? 이제 가야죠. 별일 없으면 술이나 한잔하지? 좋죠. 예, 괜찮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정란이니?
안녕하셨어요, 선생님. 형경아, 인사드려. 엄마 고등학교 은사님이셔. 여행하는 길에 잠깐 들렀어요. 여기 계시다는 소리 얼핏 들었거든요. 그럼 진작 한번 찾아오지 그랬어. 사는 게 바빠서요. 참 좋은 학교 계시네요. 나무도 많고 건물도 예쁘고. 여전히 인기 많으시죠? 그때도 참 인기 많으셨는데. 많이 편해졌구나. 다 옛날 일이지. 인기는 무슨. 왜요? 그때 우리 반 여학생들 전부 다 선생님 사진 다 한 장씩 돌려서 가졌잖아요. 짝사랑하는 애가 한둘이었어야죠. 너 레스토랑 다닐 때 내가 몇 번 갔었어. 이만 가봐야겠어요. 저녁이라도 먹고 가. 아니에요. 가야 할 데가 있어서요. 어디까지 가는데? 여기까지 가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선생님. 먼저 가세요. 저희 차 갖고 왔어요. 그래? 정란아, 잘 살고 있는 거지? 그럼요. 아이가 널 닮아 이뻐. 로션이라도 바르고 올걸.